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를 드릴게요. 오늘은요 파닉스 레슨 준비해왔는데요. 파닉스 레슨 중에서 조금 tricky한 vowel sounds 준비했어요. 정말 헷갈리고 이제 우리 딸 우리 아들 파닉스 다 끝났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자세히 모르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vowel sound도 너무 중요한데 거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조금 어려운, 그러면서도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거 먼저 준비했습니다. So what words are there? OE sound가 들어간 words 뭐가 있을까요? OE? O 붙이면? Oil. 뭐예요? 기름. 기름. 우리 튀기는 음식 할 때 오일을 바글바글바글 보글보글보글 끓이다 oil. 우리 라면 끓일 때도 boil the water 하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s로 바꾸면 soil, soil. 우리 친구들 흙장난한 거 좋아하죠? soil. 그리고 soil is a good resource for plants. 그 다음에 또 어떤 단어들이 oi sound 들어갈까요? 우리 친구들 이거 가지고 논적 있어요? coin, coin. 뭐예요? 동전, coin. 또 어떤 사운드가 있을까요? OE 사운드. 가리키다. OE. Point. Point. 뭐뭐를 가리키다. Next one is. 아이고 시끄러워라.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What a. OE. 보통 끝에 오는 사운드는 S, E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OE. Noise. 아이고 시끄러운 소음. Noise. 그리고 우리 책에 많이 나와서 아이들이 이 단어 많이 알고 있는데 어려운 단어긴 해요. 독. Poison. Poison 할 때도 oi 사운드가 들어가네요. Oi. 그런데요 우리 친구들 느꼈어요. oi 사운드 이 oi는요 보통 끝에 안 오고 중간에 많이 오고 something이 여기 있네요. 그런데 똑같은 OE 사운드인데 우리가 Y를 붙이면 이것도 OE 사운드예요. OI도 OE. OY도 OE. 우리 혹시 이거 기억나요? AI in the middle. A. AY at the end. A. 사운드가 same. 끝에 오는 A. Middle A. 이것도 middle OE. 이것도 끝에 오는 ending oi. 보여줄게요. 근데 이게 무조건 끝에 오는 건 아니야. oyster 같은 경우는 중간에 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되게 그렇다고요. oi 한번 볼게요. oi 사운드 뭐가 있나요? 우리 친구들 남자예요, 여자예요? 오, 저 남자예요. 오케이. b oi. boy. boy 들었냐? 빠방, 빠방. 빠방 갖고 노는 거 좋아요. 빠방 is a oi. 장난감 toy. toy 가지고 놀면 진짜 재밌어요. That's so much joy. 기쁨 joy. joy.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oi 사운드 정리. 글 읽을 줄 알고 들었을 때 쓸 줄 알아야지 스펠링 따로 공부 안 하고 좋아요. 이렇게 공부합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에 배울 거는요 우리 I 사운드인데요. Sound I 이거 letter I인데요. I 사운드 한번 정리해 볼게요. I 사운드 가장 기본적인 거 I with the magic E. I put them together 같이 붙여도 I. 그리고요 ending 이거 b y by y my 이것도 I 사운드가 있었어요. y도.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는요 I만 있어도 I 사운드. GH가 들어가면 이거는 저는 이렇게 불러요. No sound GH. GH 사운드가 없어요. I를 붙였을 때 GH 사운드 없어서 이게 바로 I 사운드예요. 그래서 오늘은 I 사운드 들어간 단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단어 만들어보고 읽기 연습 시작해볼게요. So this is I. GH 인 소리가 없으니까 just say I.
I에다가 뭘 붙여볼까요? 아이고 엄청 높구나. That's so high. 손이 안 닿아요. Because it's so high. High. 높이 높이. 그리고 잘 안 보이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P. Light. Light. 가벼운 혹은 빛이라는 뜻. 이 L 사운드랑 비슷한 R 너무나 어떻게 돼요? You are right. You're right. 너 말이 맞아. Right. 혹은 오른손 할 때 right hand. Right. 아이고 요즘 너무 살이 쪘나 봐요. Too tight. 너무 꽉 껴요. Tight. 이 T를 사운드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Fight. Fight. 싸움 혹은 싸우다. 또 뭐가 있을까요? 이거 it words 진짜 많거든요. Good night. Good night, baby. Night. 좋은 밤. Night. 밤.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눈 좋아요? Sight. Sight. Eyesight. 시력. Next one. You might do it. 너가 해도 좋아. Might. 혹은 might가 힘이란 뜻도 있어요. Might. Next one. 이거 진짜 어려운데. Can. I know 할 때 이거 은 사운드잖아요. No. Can. 은 사운드라서 night. 경사. Night. 은 사운드. 그 다음에 Oxford Reading Tree에서 진짜 많이 나오는 단어 fur 붙여서 fright, fright, frightened. I got frightened. 난 너무 너무 무서웠어요. I got frightened. Next one. 아까 말했는데요, 이 Y가요. I 사운드 나온다고 말해줬잖아요. 이거 다시 한번 리뷰해볼게요. 아까 말했던 b I. 누구누구에 의해서 by my mom, by my dad, by. And then, 내 건데, that's my book. I. My. 이게 Y가 아닙니다. Next one. Sh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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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h. 조용한 친구. Shh, I. Shy. 이것도 I 사운드네요. 그 다음에 butterfly 할 때 fly. Fly. 날다. 그 다음에 튀기다. F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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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Fry. 이것도 I sound of fry. Next one. 말릴래요. Dry. Dry your hair 할 때 dry. Dry. Next one. 하늘. Sk. Sk. I. Sky. 여기까지. I sound 정리 끝. 복습하기 잊지 마세요.